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전체해서 복을 제한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복을 받아야 할 인간임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자기가 어떤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시종일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너 가서 사람이 나타낼 수 없는 이적과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나간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아니 이것이 가당한 일이냐? 도무지 가당하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예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수행할 자의 자격자가 된다. 우리는 의사도 아니고요. 어떤 초능력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침도 못 놓고요. 그런데 나보고 우리 보고 이런 병을 고치라 합니까? 차라리 받아가서 시험쳐서 붕어를 잡아오라면 그건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한마디 이의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이의를 닮아는 내가 없어. 그냥 수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얼마나 수용 능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은 얼마나 수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내 것이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이 세상에 제일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건 고를 여지가 없이 분별할 여지가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예수라는 복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자를 봐도
저거 죽으면 지옥까지. 가난뱅이 거지를 봐도 저거 죽으면 지옥까지. 쟤는 가난뱅이 거지가 불쌍한 게 아니고 부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네가 어디 갈 것이냐. 영원한 문제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오. 권력 있는 자를 봐도 저거 죽으면 지옥까지. 아무 힘이 없는 자를 봐도 저거 죽으면 지옥까지. 여자를 봐도 죽으면 지옥까지. 남자를 봐도 지옥까지. 지옥까지. 큰 사람도 지옥까지. 키 작은 사람도 지옥까지. 많이 배워 대단한 사람도 지옥까지. 전혀 문교부 혜택을 못 본 사람도 지옥까지. 아무 누구를 봐도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는 불쌍하고 누구는 불쌍하지 않다는 육신의 생각. 누가복음 16장에 호의호시가며 호화로이 연락하는 부자. 누가 봐도 이야 복받았다 대단하다.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냥 죽어버려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이 뚝 떨어지는데 여기가 어디야. 불이 활활활활 타는 지옥이야.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불쌍한 사람인가를 몰라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처지가 어떤 사람이냐 요거를 잘 아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안 되려고, 불쌍한 사람에서 모면하려고 긍휼을 입어야 하는데 이 긍휼은 예수만이 긍휼이시다. 다른 데는 없다. 그 집 문턱에서 부자가 15m 상해 밭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와 함께 나눠먹던 거지.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이요. 세상의 육체는 흔대가 나서 벅벅 긁어 구름이 피오르면 개가 앓아먹어. 그런 고통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마 일평생 사는 일이 아마 몇만 년 사는 것보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 죽었는데 낙원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 행복하냐 누가 불행하냐가 답이 딱 오는데, 세상은 행불행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자, 왜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불쌍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모든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에서 고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예수님이 바라볼 때 다 불쌍한 사람이요. 왜? 목숨 끝나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 앞에서 우리가 100년 동안 사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눈 깜짝할 때 살다 죽어버리는데 그 사이에 복을 받아야 된다. 그 사이에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 사이에 멸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게 복받은 사람이요.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그래서 찬양에도 있잖아요. 복 있으라.
보기스라는 거예요. 이복은 사람이 말하는 복이 아니고 육신이 갖는 복이 아니라 육신도 필요하지만 더군다나 영혼의 영혼이 받을 복을 받아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세상에 왜 불쌍하냐? 불쌍한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다. 교집은 말이야. 참 태어나도 저런 부잣집에 태어나야 돼. 저 집 애들 얼마나 행복해. 재송채로 그냥 유치원부터 다 데려다주고 모셔오고 이야 행복하겠다. 그거 하나도 안 행복이오. 걸어가는 사람이 행복이오. 운동이 돼야 건강해서 오래 살지. 하나도 안 행복이오 그거. 무슨 행복이오. 행복은 개 보고 물어봐 행복한가. 나 지금 제발 학원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예, 불행하지요 그 자신이. 그럼 내일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요. 지구상에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야 윤석전 목사 말이야 복 받았다. 복 받았지. 야 교회 마당에 와보니까 대단하다. 아, 대학 캠퍼스 같이 생겼네.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냐. 내가 말합니다. 네가 볼 때 이것이 내 것인 줄 아냐? 내 것인 줄 아냐? 주님이 나를 통해 맨들어 놓은 주님 것이다. 내가 복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믿고 인정하고 써주신 것이 복이지. 나는 주님이 인정하고 써주셨다는데 복이지. 이것이 네가 볼 때 내 소유로 보이냐? 소유로 보이냐? 너는 생각의 복의 개념이 잘못된 거야. 응? 그리고 너는 이것을 복이라고 보냐?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꽉 들어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봐라. 하나님이 나를 안 믿으면 이 수많은 영혼을 맡겨주겠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것이 복이지. 복이지. 나 같은 것 정말로 충청도 부여해서 폐주장사네. 이 소리 너무 자주 하네. 사실인 거로 두고서 사실인 거로 두었어. 그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믿고 나를 쓰시겠느냐? 쓰시겠느냐? 하나님이 내 생각에 어렸을 때부터 주신 경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다.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죄 아래서 죽어서 지옥 갈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생명 가지고 그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된다. 나는 죽어도 지옥 가면 안 된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 피 흘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내 몫을 챙겨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것 가지고 천국 가야 된다. 이게 아무 죄사 안 받고 천국 가야 된다. 확실하죠. 절대 잊어버리거나 흔들리거나 희미하지 않죠. 왜? 영원히 사는 일이니까. 영원히 사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 아래는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먹어서 정령 죽어버린 이후에 아담이 새끼 낳는 순간에 죽은 걸 낳고 다음 새끼도 죽은 걸 낳고 다음 새끼도 죽은 걸 낳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사람을 어떻게 짐승처럼 새끼라고 하냐. 에? 사람이 죽은 사람을 낳으면 죽은 걸 낳고 죽은 사람이 죽은 걸 낳으면 죽은 걸 낳고 다 죽었으니 다 죄값으로 죽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 여기서 내게 살릴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려고 보내신 분이 예수시다. 예수시다. 그러니 참 주 없이 살 수 없지요. 주 없이 살 수 없다니까. 주 없이 살 수 없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비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과 예의로 내 영광께 내놔. 주 없이 살 수 없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자가 누구냐? 나는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무슨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냐? 나는 병도 고쳐야 하고 내게 역사하는 귀신도 몰아내야 하고 내가 죄도 그분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분이 나 위해서 죽어서 피 흘리셨으니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나는 천국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예수는 절대 환영합니다. 내가 예수를 독점하기를 원합니다. 막 이만큼 환영하느냐, 사모하느냐. 누구든지 이 지구상의 아담의 후예는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를 환영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요, 자기 자신에게 복을 주시러 온 복을 거절하는 것이니 이 세상에 부유가 복이 아니요 부유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질병을 해결하는 게 복이다. 내 목숨이 끝날 때 지옥문을 닫아버리고 능히 영생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게 복이다. 그 자격을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복을 제안하면, 이 복에 무관심하면, 이 복에 절대화하지 않냐면, 이 복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 복을 절실하게 가지려 하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는 왜 믿느냐? 응? 왜 복을 무관심하며 왜 복을 제안하며 왜 복에 대해서 깔보느냐? 응? 이것은 예수를 깔보는 것이요, 예수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깔보는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는 것은 참으로 예수신데
왜 이분을 거부하느냐? 왜 이분을 거부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자가 대우받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거 보셨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가 가장 대우받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로 자기 불행을 해결하고 아주 행복을 영육간에 가지려는 자가 대우받는다 이 말이오. 주님은 그분을 대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스스로 소외됩니까? 왜 나를 스스로 소외시킵니까? 당신을 소외시키지 않으려고 예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병든 자에게 치료를. 왜 안 믿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조건이 불행합니까? 당신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거부가 됐다고 합시다. 예수 믿을 가망성 없어요. 지옥을 해결할 가망성 없어요. 요만큼 됐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는 정말로 가망성을 가졌으니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돈이 구세주인데 예수가 구세주가 될 리가 없죠. 눈에 보이는 예수가 구세주가 될 수 있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 구세주처럼 보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예수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환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려는 것을 환영하는 것이요, 하나님 자기이신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는 것이니 다 소유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기왕이 예수 믿으려면 확실하게 소유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댕기는 것으로 족한가? 교회에 댕기는 것이 누가 복이라고 했어요? 복을 환영하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다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다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 할렐루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에게 다 맡겨 일하게 할 텐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받아들여 행하여 역사를 이루는 것이 복이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나는 못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니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합니까? 전능자가 시켜서 하는 거지. 아니 그것도 모르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걸 합니까? 예, 응?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세상에서 훈련이 되고 훌륭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보낸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직업적으로 저변에서 소외당하고 보잘것없는 고기잡이, 어부, 세리, 장사꾼, 목수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사람들 특히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이고 나한 자를 고치고 아 이건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요.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새벽에 비린내가 물씬물씬 나는 그냥 고기 구름이 어깨에다 빼고 동네 골목을 다니면서 나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잘 잡는 어부 베드로요. 숭어저기 팔팔 뛰는 거 잡았거든요. 싱싱합니다. 한 마리 불이 두 대요. 어제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요. 팔팔 뛰는 잉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싸구려! 잉어 한 마리 밀수대요! 골목마다 댕기면서 무슨 이 사람이 누가 봐줄 만한 신분과 출신이냐 그 말이야. 그 말입니다. 그래 제가 항상 내가 충청도 부여서 배추장사나 해먹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낮추기도 하겠지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설교로 나올 때 동지서 딸 빨가벗은 사람처럼 덜덜 떨고 나와야 돼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해야 되나. 근데 너무도 당당하고 떨기는 그냥 호랑이가 닭짝도 해버린다 이 말이야. 이게 누가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냐. 보내시니가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불치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한 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당하겠느냐 그 말이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누가 주의 일을 할 자며 누가 복을 받을 자냐. 무조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역사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그러냐 그 말이야. 그러냐 그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심부름 보낼 때 저 사람은 내 심부름을 분명히 잘 알 수 있고 저 사람을 보내면 상대방의 설득을 당하고 저 사람이 굴복하고 내 심부름 보낸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믿고 보내는 거예요. 믿고 보내는 거. 주님도 제자들을 믿고 보낼 때 내가 시키면 따지지 아니하고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보내는 자와 보내심을 받는 자의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주여 내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인품이나 직업이나 출신 자체가 결코 어디 가도 인간적으로 설득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쫙 기록했잖아요. 한번 읽어볼래?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자, 제자들의 신분을 다 보시라니까. 신분을 딱 말한 것은 그 시대에 성경을 기록한 시대에 그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보냈을 때 참 뭐가
누구도 우리 동네 올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없었는데 보냈을 때 그들은 보내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가서 전하고 내가 보낸 대로 행할 때 그렇게 된다고 믿고 환영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거절하는 자는 발에 먼지라도 털어버려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 날에 견디기가 쉬우리라. 이런 엄청난 응? 근데 이와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줘서 보냈어요? 만약에 그들이 무능한 그대로 자기 자신만 가지고 나갔다면 그들의 신분과 출신과 능력과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최고의 언어 같은 것으로 그 당시에 어느 곳 어느 마을에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설득력이 전혀 없는 응?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율법사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인데 어이 어부들이 가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 말이야.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예. 어부들이 쓰는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어제 어디서 고기 잡았냐? 동편 갈릴리에서. 그러냐? 너는 디베레 앞에서. 너는 저쪽 서쪽에서. 그러냐? 얼마나 잡았냐? 어제 채수 되게 없었어. 아무리 던져도 그 고기가 안 나와서 그냥 왔어. 얀만 나는 말이야. 저 고기가 그 얕은 곳에 따뜻한 물에가 던졌더니 고기가 막 덩어리로 나오더라. 아, 내가 왜 이 따뜻한 그 물을 몰랐던지 잘 모르겠네. 참말로. 아, 내일 가볼까? 나도 그리 가볼까? 어? 야, 고기 진짜 그물 찢어져가지고 말이야. 돌아왔어. 나 오늘 하루 종일 그물 지어야 내일 또 고기 잡어. 이들의 단어가 그것밖에 없어. 그 단어가 전부 100단어도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가 모든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2만 5천 단어를 가지고 쓴다는데 그들이 갖고 쓰는 단어가 100단어도 안 된다니까? 그걸 가지고 일평생 사는 사람들 앞에 가서 만 단어, 5천 단어, 2만 단어 쓰는 사람들 앞에 가서 하, 얘기가 안 되지. 설득력이 없죠. 딱 하나 설득은 죽은 자가 살아. 이야, 저가 누구냐? 나 환자가 치료받아. 이야, 저가 누구냐? 주님이 보낸 능력만이 설득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디 가서 전도할 때나 무엇을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내 신분을 내놓고 남을 설득시키려는 생각은 버려. 완전히 버려. 예수를 보여주고 설득시켜야 된다. 그가 보내신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설득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설득당하는 자에 가서 머물러 그 집에서 위에서 축복을 빌어. 그러면 그 집에 평안의 복이 임할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야. 그냥 말로. 그래서 말로 이런 능력을 줘서 보내는데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할 때 너희 속에 권능이 임하여 너희가 말하는 말 속에서 내 말이 아니라 내가 보낸 말에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실하게 권능을 통해서 인정해 줄 것이다.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대신 보내는 거요. 자기가 직접 와서 일하셨을지라도 제자들을 보낼 때도 보낸 자의 권능이 나타난다면 그가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 말이오. 아니시냐 이 말이오. 이야, 은혜스럽다. 이야, 믿음이 생긴다.
야, 나도 될 것 같다. 막 그런 마음이 숯불주처럼 젖어와야지. 여기 여러분을 여기 보낸 것은 그렇게 쓰고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행할 때 저들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네. 세상에서 난 말이 아니네. 장로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의 율법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네. 저건 확실히 하늘로부터 왔네. 말의 권능에 따라서 병이 현장에서 치료받아 말로 귀신이 떠나가 말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 정말로 말로 이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적인 권세, 하나님이 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너희 말이 벌써 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임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려고 보낸 긍휼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가르쳐 줘라. 저 베드로의 말인데, 야고보의 말인데, 안드로의 말인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누가 보냈냐? 예수가 보냈으니 예수를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보내심을 분명히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 말을 듣느냐? 지금도 말씀 드릴 때 받아들일 때 질병이 떠나가고 벌써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잘못을 깨닫고 중심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벌써 마음의 변화가 오고 이야, 나도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믿음이 생기고 이런 내 심령 안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그분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왜 말은 하나님 말씀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하면서 실상은 거부하느냐? 막상 가서 실제 해야 될 곳에 가서는 거부하느냐? 거부하느냐?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지. 복을 받을 수가 없지. 예수 자신이 복인데 그 복을 거부하니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목소리 듣고 시키는 대로 전파할 때 주님이 명하신 그대로 능력과 이적과 권능을 반드시 나타냈어요. 제자들이 다른 복음소에 주님에게 왔어요. 예수님,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소리치고 떠나가더이다. 그래가면 막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막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귀신 쫓아내겨서 나가냐? 그게 아니고 너희 소속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으로 기뻐할 것이 무엇인 줄 아냐? 네가 몰아내서 귀신이 나가서 기쁜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때 기뻐해야 돼. 그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힘으로 귀신이 나가는 거야. 하늘나라의 힘으로 귀신이 나간다. 아멘 합시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따라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있다. 그 힘으로 귀신은 떠나간다. 그 힘으로 질병도 치료받는다. 그 힘으로 무제한 여주님이 역사하신다. 아,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복음이 뭐냐 이 말이야. 복음이 뭐냐. 복음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증하시고 주님의 힘이 있고 주님의 권세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복음이요.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게 복음이요. 그냥 있는 게 복음이요. 치료받고 건강한 게 복음이요. 죄인이 제사 안 받는 게 복음이요. 부자 되는 게 복음이요. 제사 안 받는 게 복음이요. 부자도 제사 안 받지 못하면 지옥 가야 하니까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내려온 복음이시다. 복음이시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천국에 가까웠다고 외쳐라 하니까 천국에 얘기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니까 그때 그들의 생각으로 야 천국이 왔으면 이제 로마는 무너졌구나 이제 우리는 정말로 시온인님의 영광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이제 주권을 가지고 참으로 예수님 왕 삼고 오래 살겠구나 헤롯이 무너져버렸구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흥분됐을 거예요 제자들 나가서 말할 때 우리가 외종 36년 압박 속에 해방된 8월 15일 날 대한독립 만세 해방이요 해방이요 할 때 누가 가서 해방됐다고 소신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웃 동네도 일본 순경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결박하고 개 돼지 취급하고 두드려 패고 뺏어가고 해방 소식을 빨리 전해줘야 그들을 결박해버리고 자유를 누리니까 해방이야 해방이야 막 흉 좀 내버간대 막 고무신 벗어들고 개다짝 벗어들고 해방이야 대한독립 만세 해방이야 해방이야 우리도 이렇게 복음 전에서 병에서 해방이요 죄에서 해방이요 마귀사단 귀신에서 해방이요 이게 복음전도 아니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일본이 무너졌구나. 일본이 무너졌구나. 일본 순경들은 바로 그 자기들의 지소에 들어가서 막 문을 참고 그때 해방 소식을 듣는 사람 몽둥이를 가지고 쫓아가서 막 파출소 문을 때려보시고 그들을 때려놓고 두드려 패고 엊그제처럼 해방. 예, 삼천리 금수강산 방방곡곡에 누가 전화로도 안 했는데 순간에 해방 소식이 산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해방의 복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 해방의 소리가 130년 전에 돌았는데 죄에서 해방이요 질병에서 해방이요 저주에서 해방이요 마귀사단 귀신에서 해방이요 근데 이 해방의 소리가 들려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 왜? 복음을 몰라서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에 예 너희는 병을 고쳐라. 병자를 보고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병을 고쳐. 병 고치는 순간에 누가 고쳤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쳤다. 누가 보냈냐? 그분이 보냈다. 그분이 누구냐?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너희를 도우러 오신 분이시다. 네. 고통 당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오라. 응? 귀신 들린 자를 보거든 그냥 가지 마. 쫓아내고 가. 네. 이것은 그 사람을 고쳐도 행복하게 해줌도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전능하신 전지하신 창조자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나와 환자를 보거든 그냥 가지 말고 네가 손을 만져 고쳐버려. 고쳐버려. 야, 어떻게 이런 병을 치료할 수 있느냐, 고칠 수 있느냐, 누가 보냈냐?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냈다. 궁극적으로 누가 하신 일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내게 축복이 되는구나. 복음이 되는구나. 근데 돈 받지 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명령이요. 하는 명령. 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주님의 엄청난 큰 일을 하고도 거기 언제 내가 사례를 받거나 우리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를 짓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가서 쉬고 여행 좀 다녀오시지요. 한 사람도 없고 해도 갈 사람도 아니고 할 말이 그것뿐이냐. 목사님 교회를 크게 쉬셨으니 더 능력받아야 합니다. 더 크게 역사하셔야 합니다.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어디든지 더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성도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가슴이 커져야 합니다. 많은 성도를 품고 하늘나라까지 가려면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난 이 소리를 듣고 싶었다 이 말이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은 계명입니다. 안 지키면 안 되고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 지우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에 도전해서 정복하는 것은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거. 특별한 계명이에요. 이래서 주님이 너를 보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보여주라는 거요. 아, 나도 예수로 고쳤으니 예수 믿어야 되겠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피 흘림 앞에 회개하고 영혼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목적, 이적의 목적은 그에게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 전도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 문은 어떻게 열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시골 전도는 어떻게 합니다. 다 소용없는 일이요. 응? 그 집 가서 병자 하나 고치면 그 집 짓고 다 믿어. 그러니까 잔소리가 필요 없다니까, 잔소리가.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잘 들으세요. 영혼 구령할 욕심으로 처음에 개척할 때 병자가 오면 나와 집사람이 꼭 그 병을 고쳐요. 그만 안 고치면 안 돼요. 왜? 보낸 것은 주님이 고쳐주라고 보냈는데 안 고쳐주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 그것이라 이 말이요. 병 고치는 목적은 그 사람이 예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고 영혼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죽을 병에서 치료받고 난 다음에 기쁨이 넘치지요. 내 말 잘 들으시오. 만약에 당신이 이 병으로 치료받았는데 이 병이 당신에게 다시 한번 들어가면 당신은 바로 죽습니다. 이 병이 들어오지 않는 비결은 고치신 예수가 당신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집에 돌아가면 예수 아무도 안 믿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죄짓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교회 오는데 힘들게 하면 그 병이 다시 들어오면 되었어. 그러니까 무조건 당신의 가족을 다 데리고 와야 당신은 완치됐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완치됐다고. 그러니까 막 자기도 병들지 말고 와서 들어보니까 자기 가족이 다 지옥 가게 생겼고 그러니까 가서 말하기를 여보 당신 말이오 예수 안 믿으면 나 그 병에 또 걸린대야 빨리 가 당신이 믿어야 안 걸린대야 빨리 가 그래서 팍 한 사람 고치면 온 가족 고모 이모까지 다 데리고 와 고모 이모까지 다 데리고 온다니까 예 그리고 병든 사람 다 이웃도 품하셔서 데리고 온다니까 막 또 고쳐주고 또 고쳐주고 또 고쳐주고 잘 여러분 들으시오. 누가 보내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주님이 보내셨다. 주님이 보내셨다. 누가 보냈느냐? 그 말이오. 이제 전도의 방법은 성경은 아파트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 사람 어떻게 설득시키냐? 그게 아니라 가서 병 고쳐. 귀신 쫓아. 나병 환자 고쳐. 죽은 자 살려! 그러면 절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누구냐? 예수가 보냈다. 예수가 누구냐? 너 왜 피 흘려 죽어? 너 영혼이 지옥가다 당할 고통을 해결할 구세를 해결한 구세주다.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그 말이오. 그럼 복을 제한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소리냐? 이 말이오. 목사님, 목사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제한하지 마. 회개하라 소리를 들었으니 주님 나를 죄나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인데 이 죄가 내 안에 있으면 죄가 병도 만들고 저주도 만들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회개할 죄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기도에 기어이 찾아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회개하라는 복을 받은 자라 이 말이오. 복을 받은 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하는데 기도 아니요. 그런 기도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데 기도를 거절하는 자가 이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복을 받지 못하죠. 왜 복을 거절하냐 그 말이오. 왜 복을 거절하냐 그 말이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거절하고 있다.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내가 정말로 도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질 않아요. 온갖 거절을 다 복을 받지 합당한 자가 누구냐. 가서 평안을 빌어라. 빌어. 빌어. 그렇게 믿고 평안한다고 믿고 받아들인 평안은 임할 것이다.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할 때 귀신이 나간다고 믿는 자에게는 나갈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린다고 믿는 자에게는 와서 살려주시오 할 것이다. 나완 자를 고치라 했으니 고친다고 할 때 고쳐진다는 것이 믿는 사람은 와서 고쳐주세요 할 것이다.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받아들여라 이 말이오.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받아들여라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이 나의 이상에, 내 환경에, 내 주위에, 내 생각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할지라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철수하고 수용합니다. 환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축복을 가지고 나를 장악해 들어오세요. 치료를 가지고 장악해 들어오세요. 속죄의 은총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장악해 들어오세요. 생명의 말씀으로 장악해 들어오세요. 성령으로 장악해 들어오세요.
예수 이름으로 장악해 들어오세요. 내가 축복에 점령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에 점령당하고 싶지 않아요? 점령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제발 점령당해라 이 말이야. 완전히 점령당해라 이 말이야. 응? 왜 점령당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야.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야. 그건 육신의 소욕. 우리가 점령당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데도 그거였어요. 나를 점령했던 마귀가 제일 싫겠죠. 나를 점령하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작정했던 마귀가 제일 싫겠죠. 쫓겨나는 순간에 나를 데리고 지옥 가려는 사명은 끝나버렸다. 하나님이 점령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이끌고 갈 것이다. 주여 나를 점령하옵소서. 장악하옵소서. 지배하시옵소서. 정복하시옵소서. 압도하시옵소서. 막 이런 막 장악당하고 싶은 장악력이 충만한 이게 복이야.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치료로 나를 점령하려 했으나 회개하라 해서 죄가 점령한 나를 죄를 보내버리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려고 하시는데 나는 점령을 거부했습니다. 이불 거부했습니다. 주여 거부한 나를 용서하옵소서. 감히 천지하시고 천능하시고 생명과 축복과 치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했으니 이런 미련한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는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받아드립니다. 청룡하시옵소서. 장악하시옵소서. 두손 번쩍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창했던 마가다라방처럼 저녁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주의 사자를 통해 예배 시간마다 나에게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려고 우리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나 주님 내가 복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복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제3의 복, 질병에서 자유한 복, 말씀의 생명의 복, 이 복을 내게 주시려고 주의 사단을 통해 우리 주님이 내게 이 땅에 말씀하셨으나 주님 받아들이지 못한다, 수용하지 못한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복은 제3의 복인데 최고의 복은 죄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인데 주의 사단을 통해 회개하라 애절하게 말씀하셨으나 주님 내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지도 아니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던 믿음 없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복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으로 점령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으로 압도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에 점령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죄한 복을 수용하길 원합니다. 무지한 복을 수용하길 원합니다. 최고의 복은 내 영혼이 예수 믿고 죄사함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주님 나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살찌고 피 흘려 가신 그 예수 꼭 붙잡고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복 받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여 회개 복 받는 사람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다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게 믿음을 다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복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복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복인데
예수가 복인데 무지한 예수를 수용해야 되는데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를 배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말씀을 듣고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냐, 예수를 배타한다. 예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지한 예수를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지한 예수를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복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복받아야 될 당사자입니다. 주님, 병든 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죄에게로 결박당해 지옥 가야 될 나, 죄의 결박에서 예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천국 가는 복을 받아야 될 당사자가 바로 납니다. 주여, 무지한 복을 수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무지한 복을 수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복받아야 될 당사자입니다. 오늘 내가 복받을 당사자입니다. 복받을 당사자가 바로 납니다. 복받을 당사자가 바로 납니다. 오늘 애절하게 기도해서 오늘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로 압도당해야 됩니다. 질병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악한 영의 결박에서 자유, 지옥의 결박에서 자유. 이 복을 내가 무지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여, 복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숨이 있는 동안이 내가 복받을 기회입니다. 목숨이 있을 때가 내가 예수 만나 죄의 문제 해결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저를 위해 기회입니다. 주여, 예수 만나게 도와주세요. 복을 얻게 도와주세요. 주여, 주님,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 역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내 속에서 복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고 복을 뱉어하게 만드는 못된 원수 싹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지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지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지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라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목숨 끝나면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예수라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감당하셨으니 이 복을 내가 무지한 수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가 당한 고난 내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주여, 내가 복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오늘 복 받고 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 만나고 가야 됩니다. 주여, 예수 만나게 도와주세요. 복 받게 도와주세요. 예수를 통째로 경험으로 소유한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지난날 복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의 사자를 우리 주님이 보내사 나에게 복받으라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악한 영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 복받으라고 애절하게 말씀하셨으나 주님, 내가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배타했습니다. 내가 배타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무지한 복을 수용하는 자, 이제 무지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사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사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신령한 복이 내 안에 날마다 경험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명령과 사명은 언제나 제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내가 옳지 그걸 할 수 있느냐고 나만 판단하며 나만 계산하며 무능한 나를 앞세우고 그렇게 전능하시고 존재하시고
절대자인 우리 주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배격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를 쓰시려는 대로 쓸 수가 없도록 문을 닫아버립니다. 나를 내게 축복하시는데도 축복할 수 없도록 될 수 없다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주님이 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은 항상 저들에게서 쫓겨납니다. 항상 주님의 복음은 저들에게서 언제나 소외당합니다. 주님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 착각이요 오해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복 주시는 복을 거부했던 죄로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복을 거부했으니 복이 없으니 당연히 그가 어찌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요. 우린 정신차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주시려는 복 제자들은 그대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믿고 환영하는 자에게는 그 복의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복을 환영하게 하시고 복을 순종하게 하시고 복을 이루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을 남에게도 줄 수 있는 제자들 같은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복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복된 예수 이름으로 너는 따라가라. 예수님이 너를 점령한다. 주님이 몰아내게 해서 따라가라. 너는 진지를 풀고 따라가라. 너는 그 땅을 내던지고 따라가라. 그 자리를 버리고 따라가라. 너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 예수가 침략해 들어간다. 승복해 들어간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하늘이 지금 즉시 따라가라.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임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주고 살며 복음의 생애의 운반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가진 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의 복음을 줄 수 있는 제자들의 생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로 보이고 나타내고 소유케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주의 종을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에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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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